안녕하세요, 돼지바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요거 보신 그림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포칼 슈쿠누 제가 이제 예전에 인첸소서 한번 나눔방 하면서 보여드렸죠. 네, 거기서 포칼 슈쿠누인데 제가 마침 폴파 드림 질드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용딘으로 바꾸기 전에 한번 요걸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홀파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성한 불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화염 공격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챈트랑 비슷한 효과죠. 다만 명중률은 없다는 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화염 저항하고 구원, 이거는 그냥 짜발이죠. 이걸 넣으면은 이제 추가 데미지가 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딜을 줄수 있고요. 전투 기술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존 딜은 한 6200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걸로 가진 않을 거예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악마의 기계 축호농, 그리고 축호농, 그리고 꺼블, 그리고 이제 수수께끼, 그러다가 이제 팔라, 예. 이스킬 패캐, 그리고 올레, 그리고 이제 안수랑 이제 관통벨트, 선혈기수 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패캐 저항 이쁘게 생긴 거랑 지금 7흑설을 꼈는데요. 테스트를 한번 해봤을 때 조졌기 때문에 저는 쌍패키에서 저항을 높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빈결방 찍었는데 여기에 이제 일단은 빈결 감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시하겠습니다. 뭐냐? 지금 데미지가 6100이죠? 이걸 끼면 9800까지 올라갑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저항 오라가 빠지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성기사 E스킬에 20패키도 챙길 수 있고요. 화염 저항하고 기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계를 보시면 시간 속도 50%, 그래서 패키 50%에 공속 20%이기 때문에 축구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속이 20이면 돼요. 일단 15%만 돼도 큰 문제는 없고요. 한 9인가? 아무튼 아주 낮은 수치의 속도만 오르면은 바로 최고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류가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일단 투구를 바꾸니까 바로 데미지가 7100까지 오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요거는 제가 지금 화염이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 준영이 껴주겠습니다. 조졌네, 이거. 약간 준영이 거 잠깐 치료는 창고에 놓고요. 자, 그럼 준영이는 어떻게 할 거냐? 예, 무한 맨캐쳐, 그리고 명불, 그리고 꺼블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꺼블은 단순하게 본체에 화염장이 박살났기 때문에 끼는 거고요. 그리고 명불은 이제 피흡이 없는 무한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아이템 설명 끝났는데, 수압은 이제 아주 멋있는 6호도 소집이고요. 천주 3, 이성구. 불사조로 피해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공격 오라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딜이 되고 있고요. 화파참에 애니참, 저항참을 넣습니다. 까득까득 넣는데도 부족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런 스펙인데요. 한번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네, 화염 깎기는 15% 있습니다. 화라고 여기 있고요. 한번 그러면은 또 타임 어택만 가봐야겠죠? 일단 처음에는 카오방을 돌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하던 대로 안다리엘, 그리고 메피, 디아, 발 잡아보겠습니다. 네, 카우킹은 드리엘 대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떨립니다. 이번 거는 좀 컨트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잠시만요. 딜은 충분한데? 일단은 짧게 마지막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제 패키는 48, 그러니까 제가 50패키이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페이스는 좀 모자르다. 27%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항도 박살났기 때문에 화염 빼고는 컨트롤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카오 쪽이 나왔는데 지금 딜 보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막힘 없죠? 자, 이제 카오가 나올 건데요. 텔포 있습니다. 와, 씨발! 죄송합니다. 자살할 뻔. 욕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자, 딜은 아주 충분하고요. 또 관통벨트가 있기 때문에 또 관통이 돼요. 그래서 잊을 뻔했네요. 이렇게 해서 잡고 있고요. 둘러싸이는 순간 뒤진다 봐야겠네요. 거의 아마존급인데 멀티샷이 없네요.
일단 성능 자체는 뭐 어떻게 막 엄청 후지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끝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불안한데요? 할수 있겠지? 오, 심지어 2분 내에 잡아야 되네. 자, 일단 가봅시다. 자, 항상 안달의 길찾기. 항상 고비죠? 오씨, 마나가 모자른데요? 이럴 때는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스왭 사범 해주면 이렇게 피를 빨수 있습니다. 마나통을 좀 넓히려고 그랬나? 근데 이거는 예능 메타랑 봐주실대요. 이미 올라온 것도 있긴 한데. 야, 근데. 야. 야, 이거 시간이 테이퍼가 모자르다, 마나가. 어? 어? 씨. 이거는. 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야, 죽어봐. 마나 포션 챙기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불사조를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찾았다. 와, 마나 개부족하네, 진짜. 통찰이었으면 안 돼. 근데 보안 껴야 돼. 확실히, 포칼 소선은 애쉬리나 마나를 많이 찍었는데, 좀 빡세네요. 특히나 지금 이거는 이제 예능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한 붙여주고요. 예능이 아닌데? 예스텐데요? 이거 10분 내에 할수 있지? 조금 빡세게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널널하게 간것 같아요. 자, 일단 아이템은 대충 확인해주고. 필요 없고. 마력 보호 막 2인 거 봤거든요. 3이었으면 기억봉으로 쓸수 있겠네요. 아, 집착이야? 기억이야? 오, 쉣. 저거 맞으면 뒤집었다. 자, 한번 쏙쏙 가겠습니다. 야, 한번 죽어봐. 와, 근데 딜은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역시 홀파라 7400까지 딜이 나오네요, 지금. 그리고 잡기만 하면은 아주 준수한, 네, 딜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대성당 생각해보니까 그거였네요. 네, 공격이었네. 근데 아무런 체감을 못했습니다. 젠장 1층이야. 와, 대초마을이야, 지우야! 조졌네, 이거. 마나가 너무 모자라. 마나가 일이 모자랐다니. 제가 일단은 지금 그 텔포목을 구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수수가 안 되면 아무래도 그 타임어택이 안 되다 보니까. 와, 야, 이거 가는 게 문제인데. 오히려 카생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10분? 괜히 했나? 아니, 길 쳤다가 마나가 모자라다, 지금 문제는. 일단 지금도 아직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야, 마나 다 썼어. 마나가 아니 포션을 다 썼네. 일단 얘네 다 잡고 가겠습니다. 와, 딜은 시원시원해요. 단점이 할땐 마나인데, 이건 솔직히 좀, 제가 세팅을 뭐 조던 같은 거 하나 끼거나 이러면 딜이 더 증가되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될 거라. 요거는 완성형으로 만드신 분도 있긴 한데, 저는 예능으로만 한번 해봤습니다. 죽어. 와, 매피도 살살 묻네요. 아이스크림 막. 아, 회복이나 빨리 하고요. 확실히 불사조를 끼면 회복에 큰 문제가 없긴 한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뭘 하든 간에 마나가 오르는구나. 수업 안 하는 게 낫겠다. 와, 포션 바닥났네 지금. 자, 시간이 없어서 아이템은 대충 보겠습니다. 17피 아깝긴 하지만 버리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 한번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이론상 안 되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차라리 이 활을 들고, 예, 주먹을 손에 올린 채 가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네요. 오, 딜량은 뭐 준수합니다. 막 딜량이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빨리 가보겠습니다. 와, 씨, 쳐맞아 죽을 뻔했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이 걸릴까요? 오, 일단 시원시원하게 보스는 잡았고요.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야, 일단은 저 도개군주가 그 무려 화염저항이 좀 높은 편인데도 딜이 잘 박히네요. 여기가 고비거든요. 최초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야,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네요. 여기서 군주 사이어스가 쉬고 있었네요.
가볍게 죽였고요. 와, 이런 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무한히 안 걸리면 딜이 확실히 도개군이 잘 안 걸려. 무한 뭉쳐주고 버텨주나요? 버티네. 이걸 버티. 와, 아프다요. 일단 잡아주고. 힘들겠어. 그런 거 떴네. 자, 생각해보면 쇠뇌를 하나 주었어야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는 바알론이 딱 아슬아슬이 될 것 같거든요. 길만 잘 찾으면. 일단은 시간은 매우 준수합니다. 막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은데 문제는 바알론이죠. 그리고 지금 레이블 안 꼈기 때문에 어디니까 답이 없네요. 자, 일단은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2분 50초 남았네요. 예능 세팅인데 상당히 강력한 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와 쩐다. 아, 딜은 센데 일단은 보시겠지만 좀 아쉬운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저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딱 도착하면은 10분껏 될 것 같은데? 뻘짓거리였네. 어? 바로 찾았네? 개꿀. 심지어 지금 독 걸리니까 얘가 답을 못하죠? 저 우물 방금 먹었어야 했는데 신컨으로 못 먹었네. 실수로 한 발 쐈죠? 화살이 100개밖에 없는데? 오졌네. 자, 일단은 지금 빨리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 저쪽이 맞나 보다. 아, 옆인가? 와, 역대급 팔라 하면서 이렇게 불안불안한 적은 처음이네요. 역시 팔라는 방패빨이다. 남자가 머리빨인 것처럼 팔라는 방패빨이네요. 빠르게 누기겠습니다. 1분 50초거든요?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이게 잡히는 게 1분 정도라 10분 컷 될 것 같은데? 이걸 뭔 챌린지처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빡세? 잡읍시다. 어, 일단 목 잡는 거는 아주 시원해요. 오, 시간이 아슬아슬한데 진짜. 너무 아슬아슬해 무서운데. 일단은 포션을 단계별로 해야겠네. 스마트하게. 야, 야, 딜은 진짜 행성 파괴급 아니지만 자, 오지게 셉니다. 7400. 일단은 소서 같은 경우는 13K였나요? 아무튼 그런데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팔라가 써도 나쁘진 않네요. 폴파가 최대치로 올린 거긴 해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용딘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머리를 뭐 딴 걸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걸로 해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야, 정의의 손길이 모든 무기네요. 정의의 손길을 활로 만들면 어떨까? 야야야, 잘못 눌렀다. 오, 지금 실수로 가운데에 점프했는데 와, 잡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야, 이 30초 남았다. 아, 이거 애매한데? 야, 그럼 화살 없냐? 40발이면 되겠지? 최초로 화살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네. 야, 빨리 잡아. 오, 야, 안 되겠다. 머리를 써야겠다. 와, 야야, 지금 페이! 조금 안 챙겼으면 바로 뒤졌겠네요. 포션이 없거든요. 야, 화살이 모자랄 것 같은데? 화살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오, 지금 시간은? 타이머 종료가 됐어요. 최초로 실패! 자, 그럼 여기서 1분 추가하겠습니다. 네. 아마 15분 했으면 딱 맞겠네. 요즘 너무 자만했네. 웬만한 똥캐도 다 해가지고 될 줄 알았더만. 설마 화살이 없어도 못하겠어요? 죽겠죠? 조졌네 이거. 화살을 500발이었으면 여유롭게 잡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화살을 사왔습니다. 네, 황황스럽네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바로 잡겠습니다. 네, 화살이 한 10발만 더 있어도 잡았겠는데. 내 형제들의 죽음은 그래. 헛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클리어했고요. 네, 솔직히 깔끔하지 않았는데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독만 걸려도 답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티아론 아니 뭐야 보스레이드 한번 예능대구로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홀파가 있는 거는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 자, 그럼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아, 마지막으로 아이템 확인만 합시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잘 뜨면 5조 5억 개 되거든요. 뭐야 이거? 삥장갑인데 저런 거 잘 안 쓰죠. 챙가 이기고렴. 아, 이게 그거예요. 투창 6에 공속 40이면 수요가 있대요. 극딜로 해가지고. 네, 마침 아니네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잘 뜨려면은 뭐 암살 이스킬에 뭐 번개 파수기나 뭐 이런 게 떠야겠죠. 아무튼 근데 그것도 매직을 많이 쓰겠죠. 6스킬 하려고 재벌린처럼. 자,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홀파가 메인인 건 갖다 버린다. 예고편까지 할까요? 예고편. 빰바람빰빰. 지금 엄청나게 작 준비하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은 먼저 올라갈 겁니다. 보이시나요? 정손. 용. 용. 그리고 예, 뭐 요거 화염도 있고요. 화염 6. 이것도 나눔 받았죠. 초승달 있고요. 뭐 정손. 정손 페이지랑 정손 천주 있습니다. 천 피스트 용딘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수 피스트린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면제를 준비해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는 정선 용딘. 그럼 이만 뿅.